오늘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확실한 증거 부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부활 주간이죠. 근데 이 부활 메시지는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절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 믿기를 마음에 부인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많은 진리는요, 믿으면요,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원교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요, 길을 모르죠. 근데 누군가에 물어서 누군가 약도를 그려주거나 지도를 보고 찾아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도를 보고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지도대로 보면 예언교회가 있겠구나.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믿음대로 왔더니 예언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존재를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을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께서 믿을 마음을 주시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세상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또 모든 문제 해결자로 선포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핵심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그 확실한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다음에 부활이 확실해지면요. 주인의식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철저히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수 있거든요. 이 주인을 바꾸는 거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주인을 바꿀 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 주인입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본 사도행전 17장은요. 또 저희가 본 본문 내용은요. 바울이 최고의 문명 도시라고 하던 당시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아테네는요. 수많은 학문들이 있는 곳이에요. 엘리트들이 많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한 신상의 이름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혹시로 실수로 지나갈까봐. 그러면요 신들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에 아주 그렇게 넘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관은 어떤 것이냐. 신은요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재앙을 내리는 존재다. 그래서 적당히 재물을 드려야 되고, 적당히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저주를 피해가는, 적당히 축복받는 그런 신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문대에 나왔다는 사람들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합니다. 차를 사고 어떡하죠? 아니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차문다 열어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게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그 아테네 현장에서요 바울은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냐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무슨 죄지었습니다. 무슨 죄지었습니다.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을 회개해야 돼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죠?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왜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창세기 3장 나중 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죄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당전 2장에 임했습니다. 15개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터졌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소란을 해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할고 그때 남자만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사탄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탄교회 또 사탄경 자기들이 있는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 제일 첫 부분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철저하게 사탄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항상 네 자신이 네가 신이다.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반면 성경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 우리는 입으로 주님 주님하죠. 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태와 해와 달과 별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통장의 금액, 내 지갑의 금액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요.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 확실하게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가?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알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음이라 하시,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시죠?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 말씀에 찰싹 붙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죠? 주중에 사모노를 통해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을 때요 마귀는요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부르르 떨게 돼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과 그렇게 가까이 있구나. 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체험하자마자 굉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순교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잘될때 찬양은 쉽죠. 근데 지금 절망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굉장한 기회가 찾아오고 승진하고 그러면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원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몰려올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해 못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아니, 쟤는 어떻게 저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을 때요 세상은요 감당치 못합니다 마귀는요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전쟁에 많이 승리를 했죠 여러분들 전쟁에 몇번 승리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이 대학생이랑 씨름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와 초등학생이 씨름을 하다가 아버지가 져줬어요. 져줬어요. 그러면요 어린 아이의 특징은요 자기가 진짜 힘으로 이긴 줄 압니다. 그게 어리숙함, 미숙함의 특징이죠. 지금 나폴레옹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여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주인이 바뀐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항상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요 3오늘입니다 삼 오늘 통해서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살려 주세요. 근데 가는 중에 많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쉽게 빨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혈립증,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능력이 임해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죠. 또그 여자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시 종을 보내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복하게 죽은 거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죽은 것 같이 힘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 내 인생은 절망이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잔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가 절망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마침표가 아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는 쉼표다. 잠시 쉬어가는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요. 매일매일 붙잡는 삶 오늘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그 시간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겼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요 아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절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침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침표 희망의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오늘을 통해서 매일 인생의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